많은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민재 국회의원님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 복구에 동원된 인력은 공무원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 자원 지진 피해 및 대피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동안 6.0 이상의 지진 67여 개랑 전체 41,289건으로 1,291억 원의 광시가 초동 대응을 잘하여 조기 수습이 가능하였다고 경고하시어 피해 복구 현장을 둘러보시고 전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신속한 대응이 가장 큰 이유이며 그걸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중앙정부에서도 포항시를 신뢰하게 되어 성공 모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 캠프를 설치하고 어린이 돌봄센터 설치 남은 예비 대상은 148가구이며 대체 공부에서 준비된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 융자를 최고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이주민 대책으로 LH 국민주택 아파트 입주 기간을 지진 피해 대책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사업이 용이하도록 하시고 중앙정부 행사를 포항에서 개최하고 이제 액상화 지열발전소는 전문가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시며 지진 복구는 건축, 재개발 등 영구 복구를 위한 행정과 지역적 주민의 시민들이 매출자들과 매해 관광객이 황당해서 청양산업은 그래도 기업인가 근로자들이 상권 매출은 물론 기업 투자 애로 등이 이어지면서 지역경 손님 없니다 폭탄맞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모든 언론 보도와 같이 황 경제를 제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있는 모든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소비 촉진 중심부터 해서 2개월 정도 모든 황에 있는 음식, 소품, 지인과 함께 외식을 하고 저렇게 소규모 무인 활성화해서 현재 어느 금융 지원 단계는 저희들이 현재 중소기업 지원문자를 상대로 지진을 보면서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화합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잘 사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될 책임감이 여기 계시는 모원입니다.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복구는 피해 복구는 시장에 맡기고 시민들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 강덕 시장님과 공직자들 시위 의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항상은 다르는데 화성 초유에 지진을 일단 맞아서 노력해 그리고 국가 우리 모든 남부 북부 지원의 모든 그 지도자들께서 지난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는 우리 많은 시민들과 함께 동참하고 이렇게 복구에 만들게 해주신 데 대해서 이사를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 부족해서 문명호 의장님 일찍 개천을 해주셨는데 형이 5일장 장보기 버스 지원도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좀 돌면서 이제 뭐 조정 벽돌 조금 이렇게 뭐 그런 데가 있지만 그건 조백 시장이 있어서 첫날 우선 저 적기에 가장 불안한 도시가 가장 안전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뛰자! 좋아! 다시 뛰자! 좋아! 파이팅! 좋아! 감사합니다.